큐. 제 이름은 박영기입니다. 저는 하는 일은 전자공학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고요. 성북 수경재배 네트워크의 이제 대표를 맡아서 도시농업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는 물의 영양을 타가지고 뿌리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아, 제가 수경재배를 하게 된 이야기를 하려면 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과학교습소를 했었는데, 학생이 이제 드나드는 곳이라서 그 교습소 앞에 조그맣게 화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꽃나무를 이렇게 세 그루 사서 심었는데, 그 다음날 두 그루가 없어졌어요. 누가 뽑아간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대로 또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 한 그루도 없어졌어요. 그런 걸 당하고, 아, 이거 집안에서 키워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수경재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웠던 게 자료가 수경재배라는 자료를 찾아보면 이제 시설농 실제로 이제 직업으로 분을 위한 책은 대학 교재로 이렇게 막 두꺼운 책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하는 그런 책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책이 없더라고요. 원동력은 제가 친거미줄에 제가 걸린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취미로 이렇게 하다가 제 개인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보고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 그쪽에서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수경재배 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강사가 됐는데 이제 강사가 되면 좀잘 알려줘야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됐고, 6년, 2016년 7월, 내가 그냥 날짜 정했어요. 7월 1일. 혼자서 조용히 쓸쓸히 만들었어요. 성북 수경재배 네트워크. 나는 여왕벌이다. 일벌이 하나도 없어. 뭐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금년이나 내년 이렇게 좀 짧게 봐가지고는 지금 성북 50플러스 센터 옥상에 수경재배 이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미흡해요. 그것을 좀 확충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수경재배를 공부하고 키우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고, 또 조금 멀리 보면은 각 자치구마다 이제 농업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갖추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도시농업 활동을 해왔으니까 거기서 좀 역할을 하고 싶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깥의 활동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다시 모일 수 있는 때를 대비해서 저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이제 다른 분들도 기회가 많으니까 서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건강도 잘 지키면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